연말인데도 남들 다 있는 남자친구 하나 없다는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깜찍발랄한 배우 한예슬 씨가 남자를 고르는 비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용의 주도 미스 신의 시사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2일 서울의 한 극장 영화 용의 주도 미스 신의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한예슬이 들어오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민철 역할 맡은 김인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민수 역할을 맡은 한예슬입니다. 영화 용의 주도 미스 신은 자기 자신을 용의 주도하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상반된 스타일의 내 남자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내용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극중 한예슬은 사색 매력을 발산해 특유의 발랄함과 귀여움, 섹시함으로 남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상당히 말을 되게 조곤조곤 잘하고요. 남 칭찬을 되게 잘해요. 먹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말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시거든요. 그 음식 맛있게 먹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내 매력에 빠졌어. 이해질 세라 한예슬도 각자 남자 배우들의 매력을 집어주는데요. 다 각자 정말 자기만의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종혁 오빠는요, 굉장히 산에 닿아요. 산에 닿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으면서도 속이 있는 그런 남자이고요. 그리고 손호영 씨는요, 뭐라 그럴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배려심도 많고, 매너도 좋고, 그리고 항상 그 웃는 상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노래도 잘하시고 항상 밝으시고 기운 차시고, 그리고 이번에 또 연기하실 때도 너무 노력하시는 모습 너무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남자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건 오빠는요, 굉장히 진지하고요, 굉장히 속도 깊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녁 제가 살게요. 정말 용의 주도하게 매력 포인트를 잘 관찰하셨네요. 극중 여러 남자를 입맛대로 쇼핑하는 미스신 한예슬. 절대 들키지 않는 용의 주도함으로 동시다발적인 연애를 선보이는데요. 아니요, 전 정말 못해요. 일단은 여러 남자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일일이. 그리고 저는 한 남자한테 사랑받는 걸 더 좋아하지, 연애를 한 번 하더라도 질이 더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어디든 꼭 팔색주의 매력으로 많은 남자들을 섭렵하는 한예슬 씨 노하우, 영화 용의 주도 미스신에서 공개됩니다. 사랑이 뭔지 알기로 해요? 당연한 말씀으로 입 아프게 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용의 주도 미스신 12월 18일 날 개봉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